大家好，热点韩国，我是尹珍妮。今天我坐地铁一号线来到仁川富平。富平呢离首尔很近，而且有很多看点和美食。然后呢，甚至还能欣赏到大自然的风景。哎呀，太棒了！那么今天的热点韩国，让我们一起走走看，充满年轻活力的富平。 도시의 화려함과 자연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곳 서울과 가깝지만 또 다른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부평은 여행객들에게 사랑받는 곳인데요 다양한 체험과 재미로 가득한 문화천국 부평으로 특별한 여행을 떠나봅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은 부평역과 연결되어 있는 명소 부평역사 쇼핑몰인데요 이곳은 길이 500m가 넘는 전국 최대의 지하상가로 무려 31개의 출구가 있는 대형 쇼핑몰입니다. 오! 真的看不到尽头，规模这么大，哎呀！ 부평 지하상가에는 천여 개의 점포가 밀집돼 있어 특히 젊은층과 외국 관광객에게 인기인데요. 이곳에 오면 한국 최신 유행 패션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평 지하상가가 곳이 많고 다양하고 가격도 싼 것 같아서 자주 와요. 넓어요 일단. 그리고 옷이 많고요. 싸니까 여러 가지 많이 사요. 유행하는 옷 사고. 오늘 그냥 친구 옷 고르러 왔어요. 멋있지 말입니다. 단결! 1년 내내 북적이는 부평 역사 쇼핑몰은 부평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의류부터 뷰티용품까지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逛好了地下商场，然后呢，上来了之后，听说在这边有很特别的地方，跟我一起逛一下吧。 차량 통행이 제한돼 여유 있는 쇼핑을 즐길 수 있는 부평 문화의 거리. 특히 주말엔 이곳에서 플리마켓이 열려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데요. 청년 사업가나 사회적 기업들이 만든 다양한 수공예품과 먹거리를 저렴하게 판매. 인기가 높습니다. 바로 집에 가깝게 운동하면 나왔다가 뭐 애들한테 이런 것도 보여주고 또 경험도 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在那边有人还唱歌呢。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는 계절별로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려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데요. 스타를 꿈꾸는 사람들의 열정이 느껴지시죠? 他唱的太棒了，就是真的像歌手一样，太棒了。 저희가 그 5월 달에 지금 여기 저희 부평 문화의 거리가 그 사후 면세점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거리가 아마 텍스프리 존이 될 건데 이제 지역에 있는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이런 그 프리마켓도 구경을 하시면서 공연도 구경을 하시면서 또 이 거리에서 텍스프리 어떤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까 중국인들이 아마 5월 이후부터는 좀 많이 들어오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뜨거운 환호를 받는 또 다른 공연은 바로 파워 넘치는 멋진 댄스 공연. 뛰어난 실력에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나오는데요. 부평 문화의 거리는 눈길을 사로잡는 문화 공연과 함께 쇼핑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공간입니다. 부평은 체험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아서 가족 여행객에게도 인기인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정말 예쁜 게 너무 많아요. 네. 정말 늘 배우고 싶었던 건데 네. 오늘 저 뭐 배우나요? 젤리플라워 배울 거거든요. 젤리플라워는 처음 들어봤는데 그럼 젤리랑 플라워 꽃이 들어가나요? 실제 꽃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젤리를 이용해서 직접 꽃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와 정말요? 네. 와 너무 궁금해요. 어떤 건지. 좀 배워볼까요? 네. 가운데에다 홈을 팔 거예요. 한 1cm 정도. 네. 카네이션
컨디션 만들 거니까 네. 빨간 꽃이 예쁘겠죠. 아, 젤리 플라워 만들기 도전. 噔噔噔 大家要小心哦 这就是我的工具 젤리의 꽃을 만드는 도구는 다름 아닌 주사기 주사기를 이용해 식용 색소를 넣어 꽃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간단한 꽃들은 한두 시간만 연습하시면 바로 만드실 수 있어요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고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 이곳에 오면 아름다운 나만의 디저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처음 만드는 건데요. 너무 신기해요. 안에 이렇게 나온 게 오, 진짜 되네요. 아이고, 신기해요. 다 하신 건가요? 네,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아유, 이게는 뒤집어서. 아, 언니만 딱 너무 잘 만드셨어요. 괜찮아요? 네. 좀 번지긴 했는데. 초보 같지가 않은데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평범한 젤리가 색다른 작품으로 변신. 아야, 고동아, 我真想吃你，但是这么漂亮的你，我怎么吃呢？舍不得吃。 아야. 와, 진짜 화이양. 와, 好漂亮. 젤리가 아니라 예쁜 꽃을 먹는 기분. 눈과 입 모두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이루果就融化了，真的鲜花放在口里的感觉好香啊！ 이거 되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제가 만들어 드는 거 보니까 되게 신기하고 이거 이번에 스승의 날 때 제가 선물해 드리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 미소 이거 선생님 갖다가 드릴까? 응. 우와 우리 선물해 드리자. 이거다. 좋아. 好吃的花果冻，好漂亮。 서울과 가까운 부평에서도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와, 周边全都是春花绿树，好让我胸襟开阔。 아야, 能够充满的感受到春天的气息哦。 도심 속에서 자연과 어우러지는 이곳은 부평 나비공원. 곤충을 보고 자연 체험을 하며 자연의 신비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도심 속 힐링 공간입니다. 숲에서는 동식물을 배울 수 있는 해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편안하게 자연 체험을 할 수 있다는 매력으로 가족 여행객에게 특히 인기입니다. 동식물을 눈으로 보는 것은 물론이고 손으로 만지면서 자연과 친해질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겠죠. 아, 这边什么昆虫都有，有好多昆虫。 와, 蜘蛛也有，蟋蟀也有。 와, 太漂亮啦！ 전체적으로 산책로도 잘 돼 있는 것 같고, 아기들 데리고 오기에도 좋은 것 같고 시설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기들한테 좋은 것 같아요. 소리 체험도 되고요. 몸으로도 할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공원엔 재활용으로 만든 악기들도 있는데요. 공원 곳곳이 아이들의 놀이터입니다. 그 솔방울은 작년에 준비해서 이만큼 큰 거예요. 도시 속에서 자연과 친구가 되는 시간. 자연 체험 여행을 즐기고 싶다면 부평 나비 공원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직접 들으니까 아이들이 알고 있는 거랑 실제랑 많이 연결된 것 같아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나비 공원!